저희 저 열심히 바지락 캐는 동안 뭐 좀 할 거 있으시다 그러시더니 여기 좀 누워 계시면. 아, 내가 지금 조금 허리가 아주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좀 밖에서 급하게 일하고 오면은 허리가 밑에 응징이가 빠지려고 그래요. 그렇게 항상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. 내 아까 뭐 담았고 미루고 오더라도 빠지려고 해서 안 슬프고 좀 미루고 가라면 나도 더 아프다고 그래요. 서로 아프다고.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. 서로 아픈 게. 서로 얘기라도 해야지. 밀어주고 끌고. 이 안방이 진짜 알차. 이거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방 안에. 여기는 보니까 가족분들, 손주분들. 누가 봐도 가운데 있는 아이가 막내. 네, 맞아. 그렇죠. 개구쟁이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셋 다 이렇게 회전을 다 하고 이것도 이것도 있고 저 밑에 밑에도 있고 뭐 다 사준 거예요. 뭘 사줬어?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이거 자 한번 떼봐봐. 가요 떼고 있어봐. 나 진짜 좋아해. 나 진짜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. 네, 그래 좀 비교하고. 아이가 이거 맨 애들이 사준 거예요. 아주 그냥 그것도 좀. 이거 여보 뭔지 알지? 이거 뭐야? 손에 해갖고. 손 아프게 손 마누라가 아프게 손이. 우리 어머니 손 아프니까. 아, 손 마사지기. 다 아드님들이 사준 거더라고요. 오. 저희가 두 분 이제 좀 편히 좀 쉬시라고 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른 게 있어서. 네. 뭘까요? 간단해 요즘은. 아니 아버님 근데 이 세탁기를 왜 못 돌리시는 거예요? 아 기능도 많고 이거 눈이 좀 희미해갖고 그러다가 잘 왔다 갔다 해 눈이. 아, 저희 전원이에요? 응. 그리고 동작만 누르면 돼요. 그럼 됐다고 그러면? 아 이렇게 편리한 것이 이제 내가 해줄 건데 이제 마누라 고생이 많이 시겠네 내가 너무해도. 이제 잘하실 수 있겠죠. 예.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셔요. 아, 우리는 자유 시간이니까. 나 믿어요? 믿어. 많이 해줘. 내가 어릴 때 미용사 꿈이어가지고. 아이고 좋아. 며느리도 잘하지만 이런 딸 있으면 경비실 같은 딸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어머니 필요하면 언제든 내려올게요.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아니 어머님 그 사이 멋쟁이가 되셨어요. 이야 세상에. 엄마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미인 나왔다고. 어메어메. 아 우리 딸이 잘 해줬지. 엄마. 왔다 이거 뭐 난리 났어. 아 얼굴 좀 봐봐. 어때요? 몰라 보겠네 이한테 이거 좀. 이런 멘트 좋아요 아버님. 몰라 보겠네. 이쁘게 됐네. 아 이런 거 좋아요. 맞아요. 잘 나왔어? 아이고 이쁘게 됐네. 이제 두 분 건강하게 병원 치료하시고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. 배 타면 바닷바람 맞죠. 갯벌 나가면 진흙투성이가 되고 어머님이 꾸밀 시간도 없었고 아유 내가 꾸며봤자 뭐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혹시 어머니 화장한 게 그럼 언제일까요? 뭐 어머니가 화장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저 결혼할 때랑 뭐 아이 돌잔치 때 좀 약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